그 지난 광고 촬영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타봤는데요. 디자인 진화도 진화지만 정말 그 진화된 어떤 주행 성능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드린 대로 이번 시스템의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테크놀로지의 진화입니다. 네, 저도 사실 CT6를 주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세심하게 운전자를 보완해주는 CT6의 기술력이었는데요. 특히 운전자의 자유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최대한의 정보를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해준다는 점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나이트 비전이라든지 또 이제 정말 저는 이거 없으면은 참 어색한 느낌이 드는 리어 카메라 미러, 또 핸드시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처음에 좀 생소한데 이렇게 익숙해지면 정말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게 캐디락 테크놀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본 CT6를 통해서 캐디락이 어떤 진화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빨리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테크놀로지의 어떤 핵심을 제대로 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캐디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준현 씨는 새로운 CT6를 혹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저는 사실 CT6를 넘어서 이제 캐디락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캐디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떤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독특한 디자인, 특별한 디자인 그 자체만으로도 좀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타면 탈수록 느낄 수 있는 그 차량 자체의 어떤 완성도, 이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아주 저는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차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많은 차를 타보시고 일단 특별한 가치를 잘 알아봐 주시는 분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체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T6의 캐딜락의 역량이 아주 집중된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캐딜락이 보여줄 수 있는 아메리칸 럭셔리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생각을 그동안 했던 것들, 고민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니시할 때 새로운 CT6를 저희는 좀더 맡겨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함께해 주신 이준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봐주신 이장군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